안녕하세요, 써야디입니다. 오늘 저랑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베란다 정원에 어떻게 항아리를 이용해서 한쪽 구석에 다른 한 분들과 함께 배치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해요. 사실 겨울이 오고 나면은 보통 항아리를 뭐 배치하고 베란다 배치를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엄마도 보통 요새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해요? 그냥 서풍을 네. 그냥 여쪽에 대보고 저쪽에 대보고 꽃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자, 아이가 우니까 제가 데리고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설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기 항아리, 큰 항아리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비싼 차국하다. 비싼 차국하야. 차국하던데. 그거 뜯어먹은 순간 3만원 내야 돼. 오늘 이 큰 항아리를 베란다 정원에다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은 좀 더 멋지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지 오늘 이 큰 항아리 화분 배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아리 크기부터 한번 재볼까요?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름이 한 35. 지름이 한 높이가 45, 지름이 한 38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이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제 무릎 지금 무릎 위쪽까지 여기까지 오는 크기예요. 이런 사이즈고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기 이제 배치를 하실 때 이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치예요. 여기 중간에 납작한 돌 얹어놓고 그 다음에 작은 화분들을 올려놨잖아요. 화분들은 뭘 사용하시나요? 마삭 종류? 마삭 종류 뭐 몇 가지죠? 이게? 다섯 가지. 다 틀려요? 다섯 가지를 이렇게 심어서 화분, 작은 화분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거 네. 한번 영상에. 영원의 예전 영상에서. 깨마삭. 했었던 거, 진행했던 거고. 네, 나머지 다섯 종류의 마삭을 이렇게 해서 화분 다섯 개로 배치를 했더니 좀 더 이제 풍성한 느낌으로. 이거 납작한 돌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게 납작한 네. 돌이 아니라 너와 이게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기와처럼 뭐 그런 그랬다고 들어가. 근데 엄마 참 확실하게 보여. 이게 너와라고 하는 납작한 돌인데 혹시 이 용도 아시는 분도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너와라는 납작한 돌을 여기다 위에다 얹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종류의 마삭을 배치를 해서 풍성한 느낌을 냈고 이제 이거 말고도 오늘 또 몇 가지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 항아리 뚜껑을 합식을 해서 올려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옮겨주는 건 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치는 어머니가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분위기라고 해야 되지? 이게? 분경이라고 하나? 이거? 그 자연의 그 모습을 미니잖아? 네, 좁은 공간에 재현한 걸 보통 분경이라고 하는데 분경처럼 그런 느낌이 나면서 약간 미니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항아리 뚜껑 보여드리기 전에 난도 한번 보여드리죠. 난 배치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난을 좋아하시거나 화려한 꽃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하나의 작품처럼 올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삭. 합식했던 마삭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납작한 돌을 구하시기 힘드시다 그럴 때는 이 위에다가 항아리 뚜껑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뚜껑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석두란이라는 화초를 여기다가 석두란을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이러면은 좀 차분하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연출이 되죠. 이 앞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사신 인사동에서 인사동에서 사신 소품. 그 소품이고요. 나무로 된 소품이네요. 이 식으로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 위에 또 어울림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풍키 하나, 이온한사를 그냥 위에 얹어서 이렇게만 하셔도 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그 변화된 정원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코너 조그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또 베란다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